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 심리, 사회, 연애 현상을 알려드리는 상담 심리학 박사 권영찬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노래하는 젊은 철학자 이천원님 행사 소식입니다. 이번 주에는 행사가 꽤 많습니다. 주말에 무려 4개 행사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10월 9일입니다. 우리 10월 9일날 영주 풍기 엑스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은혜사가 있는데요. 제가 우리 영주 풍기 엑스포 관계자랑 다시 한번 전화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자세히는 밝히진 않은데 항상 제가 유도신문을 하면은 그냥 웃으면서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데 우리 이천원님 10월 9일날 엔딩입니다. 자 그러면은 영주 풍기 인삼 엑스포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천원님 풍기 인삼 엑스포 2022 영주 세계 풍기 인삼 엑스포에 출연합니다. 풍기 인삼 엑스포는 2022년 9월 30일부터 10월 23일 24일간 진행됩니다. 네, 금방 제가 우리 홍보 담당자랑 통화를 했는데요. 풍기 인삼 엑스포는요, 아주 행사가 많습니다. 먼저 그 행사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10월 8일 토요일에는 박혜민님, 그리고 10월 9일 일요일에는 이천원님, 정다견님, 그리고 10월 16일에는 김희재, 신승태, 은가은님, 그리고 10월 22일 토요일에는 김동현님, 이솔로몬님, 이병찬님입니다. 네, 그 중에서 10월 9일 행사가 눈이 가는데요. 우리 10월 9일 행사는요, 우리 정다경님과 이찬원님이 진행합니다.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우리 오프닝은 정다경님이 하고 엔딩 무대는 이찬원님이 하지 않느냐라고 글쎄요. 아직까지 거기는 결정이 안 난 것 같습니다. 그거는 추후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라고 하고 웃는데요. 네, 우리 정다경님도 훌륭한 가수이지만서도요. 정다경님과 우리 이찬원님이 무대서기 때문에 이찬원님이 엔딩 무대로 발탁된 것 같습니다. 이날 행사는요. 2022 10월 9일 일요일날 오후 1시부터 진행됩니다. 이찬원 정다경님 우리 이찬원님이 엔딩 무대에 씁니다. 그리고 이날 저녁 6시에는요 우리 은혜사 행사가 또 있습니다. 그 은혜사 행사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찬원님 영주 풍기 엑스포 10월 9일날 일요일 오후 1시 정다경님과 같이 출연하면서요 엔딩 무대 발탁 축하드리겠습니다. 한번더 10도 100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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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도